단돈 6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600원? 예. 네. 살색 테이프입니다. 이거 하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레그웰 의원의 원장님이신 이종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통증 잡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다리 쪽의 통증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네. 또 허리 쪽 통증, 그래서 이제 레그웰 의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오늘 저희가 또 중요한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요.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이요? 네. 이거 안 걸려본 사람 몰라요. 그렇죠. 너무너무 괴로운 병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걸려봤기 때문에 아, 직접 걸려보셨구나. 저는 정말 생생한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요,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침대에서 눈을 탁 뜨고 밑으로 딱 내려오기 직전이 가장 두근두근두근두근. 아, 그러면 침대에서 내려서 발을 내리는 순간에 통증이 오나 보죠? 그날의 운세. 딱 디뎠는데 덜 아프다.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정도. 일이 잘 풀리고. 와. 딱 디뎠는데 너무너무 아프면 그날은 이제 하루를 망치는 겁니다. 야. 너무너무 괴로운 질환이고 그게 6개월 이상 가니까 삶을 거의 피폐하게 아침마다 거기에 모든 게 집중이 되게 하는 그런 예. 병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족저근막염을 네. 오늘 이정표 원장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럼요. 네.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네. 치료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뭔가요? 간단하고도 저렴합니다. 네. 단돈 6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600원? 예. 네. 살색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예, 종이 네. 테이프. 반창고라고 네. 하죠? 네네네. 네. 이거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 인터넷 최저가가 600원 정도 해요. 예. 이거 하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통해서 30초 만에 통증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야, 이 두 가지 방법 굉장히 지금 궁금한데요. 네. 자, 그런데 일단 설명을 듣기 전에 네. 궁금한 게 이 족저근막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족저근막이라는 거는 우리 발에는 아치가 있어요.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이 살짝 올라와서 바닥을 쿵 디딜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아치를 잡아주는 얇은 띠를 족저근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은 이렇게 뒤꿈치 뼈부터 해서 발 앞쪽, 네. 앞꿈치까지 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네, 네, 네. 이게 걸음을 걸을 때 처음에 뒤꿈치가 꽝 바닥에 닿고 앞으로 해서 박차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걸음을 많이 걷게 되면 이 부분에 충격을 미세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이 자잘하게 찢어지면서 손상을 일으키고 그게 족저근막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로 보면은 네. 낮보다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아프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거요. 네.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최초 공개입니다. 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의사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아침에 아픈지를 시연을 한번 해드릴 건데. 네. 약간 소름 끼칠 수도 있어요. 예. 네. 제가 소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족저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네. 발이 이렇게 아치가 있고요. 네. 찢어졌어요. 탁 찢어졌죠. 여기가 탁 찢어졌어요. 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발을 어떻게 하고 자요? 살짝 구부리고 자잖아요. 나도 모르게 발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어요. 네. 밤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찢어진 조직을 회복시키는 세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모여서 여기를 막 붙여요. 만약에 회복력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하룻밤 만에 이걸 다 붙일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룻밤 동안에 붙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네. 어설프게 붙어요. 자, 다음 날 일어났어요. 바닥을 딱 딛는 순간 찢어져. 이거 소리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찢어지는 소리 들리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아픈 거구나. 예, 생각만 다시 해도 밤사이에 붙었던 조직이 다시 찢어지는 거구나. 예. 그래서 어떤 날은 이게 좀 살짝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좀 덜 아픈 거고. 또 어떤 날은 이게 너무 잘 붙은 거예요. 차라리 아예 다 붙으면 괜찮은데 한 반쯤 잘 붙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너무 아프다가 어느 정도 걷다 보면 다시 또 이게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0분 정도 걸으면 좀 나아진다라고 표현들을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아침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자, 그럼 이것을 아까 600원으로 네.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원리인가요?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단돈 600원으로 독저근막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우리가 잠을 잘 때 발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발이 이렇게 말리면서 이 찢어진 부위가 딱 들러붙어요. 그러면 얘를 잠을 잘 때 들러붙지 않고 늘려놓고 잠을 자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발을 이렇게 하고 자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내 의지대로 잠을 자면서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600원짜리 테이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거 약국에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주문하셔도 하루만 올 거예요. 이거를 발가락을 먼저 감싸주세요. 한 두세 바퀴 정도 감싸주고 나서 당긴 상태에서 종아리에다가 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두세 바퀴 정도 걸어주시면 내가 힘을 빼도 발은 계속 꺾어진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꺾어진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면 이거 다 날아가 있어요. 테이프 어디 갔지? 못 찾아요. 그렇지만 딱 일주일만 참으시면 내 몸도 여기 적응을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숙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건 이렇게 하고 잠을 자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자신 있게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여주신 방법을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훨씬 줄어들고요. 네. 족저근막염 한번 생기면 3개월에서 6개월 가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정말 그거보다 획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내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와. 꼭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주 그냥 지금 막 희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면서. 네. 자, 그다음에 또 아까 30초 만에 발바닥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도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어떤 방법인가요? 마사지라고 하셨는데 네, 마사지와 스트레칭이고요. 네. 네. 이것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요번에 알려드릴 거는 꼭 족저근막염뿐만이 아니고 발바닥 전반적인 통증 그리고 앞쪽 발 앞볼 통증에도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아프다 그때 마사지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가져온 요 철로 된 이런 이거 그라스톤이라고 하는 봉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어렵죠. 이건 제가 갖고 있으니까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집에 흔히 있는 볼펜으로 하셔도 돼요. 자, 방법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뒤쪽으로 제쳐놓고요. 집에 있는 볼펜 같은 걸로 족저근막을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이 끝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천천히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걸 막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1초에 1cm 쭉 밀어주시는데 그냥 하면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로션 같은 거 바르고 하시면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천천히 1초에 1cm만 밀어주시게 되면 이 족저근막 주변에 고여있던 염증 세포들을 위쪽으로 쓸어 올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마사지를 해주신다면 급성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정표 원장님께서 두 가지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해서 좋아지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그래도 안 낫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계시죠. 그럼 이제 병원에 오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치료를 받나요? 병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무래도 인솔이겠죠? 신발 안쪽에다 집어넣는 깔창, 네. 깔창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발에 해부학적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평발이라든가 요족 같은 그런 발의 문제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거라서 그거를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네. 인솔을 착용을 하면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그래도 안 되면 결국엔 염증이니까 염증을 줄여야죠. 그러면 항염증제, 그러니까 먹는 약이라든가 주사치료로 염증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는데요. 네.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우리 염증을 줄이는데 제일 효과 좋은 건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바닥에는 지방층이 있어요. 정상적인 지방층이 충격 흡수를 해주는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가면 지방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힐 패드 증후군 또는 팻 패드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네. 맞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사 치료 이외에 나는 발바닥에 주사 맞는 거 되게 아프거든요. 네. 진짜 큰맘 먹고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좀 주사 맞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은 체외 충격파 치료. 아, 체외 충격파. 네. 충격파를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의 이 회복을 유도를 하는 그런 치료인데요. 충격파 치료도 좀 아프긴 합니다. 네. 아주 심하면 거기 국소마취제를 살짝 넣어서 아니면 이제 마취크림 같은 걸 발라놓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체외 충격파 치료가 족저근막염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네. 되어 있으니까 네. 병원에서 상담하시고 네.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신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큰 희망을 얻으셨을 것 같고요.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많이 오시는 다리 쪽 통증에 관해서 네. 많은 또 저희가 궁금한 것 네. 질문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